야구. 아모르 파티. 야구 음악은 아모르 파티. 야구. 안녕하세요. 야구 음악 뭐가 있을까요? 시구에 좋은? 아파트. 아 맞다. 아파트.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할까요? 아파트 할까요? 아 승현님 여자친구 생겼다는 소리 다 들었어요. 아 정말? 너무해. 너무해. 아! 아니 아파트 아파트. 네. 알았어. 여러분 시구 야구 선수한테 배웠어 이거. 진짜? 어 공을 이렇게 잡고. 아니 보통 지금 치마를 입어서 원래 알죠? 시구는 다리를 이렇게까지 올려주는 센스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셔. 어, 아니 친구분은 어디 계셔? 원래 아니 진짜 진짜 이렇게. 아니 차이님 언니 그, 비보제나 갖다 줄까? 머리 쓸? 게스트분 잠깐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어 이런 언니랑 사진 가야 되는데. 우와! 박기량 아니야? 와 어, 역시 친구분이랑 사장님이랑 오지십니다. 피추도 오지게 이뻐 형들. 어? 미스코리아. 와 역시 미스코리아 출신이시라 친구들도 미스코리아네. 여러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어, 밍밍 오빠 100개 감사합니다. 더 들어온지 어떻게 알아요? 오빠분들 리액션 보고 싶다. 아 그래. 아 아파트 하고 오메킴님이랑 제시님이랑 사귀시나? 오메킴님이 예? 피츠 오지게 이쁘다고 한 건데 자기 언니. 아니 피츠 오지게 이쁘다고 제가 했는데요 언니. 안 그래도 네 저도 들었습니다. 아니 형님 여자친구분 생기셨다고 다들 보이신데요? 제 방에 와서 말씀. 아 제가 피쭈가 이쁘다고 한 건데 시청자들이 뭐라 했는데 제가 이쁘다 한 건데 왜 그러십니까 형님? 오해하신 겁니다. 던지고 나서 너무해 너무해. 게스트 이쁘네. 아니 근데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형님 역해 무지개 많이 내리시던데. 죄송합니다. 부들부들 이제 누 아 치어리더 김현진 아 박 김현정 씨랑 박기량 닮았대. 오 아 장난입니다. 맥킴님 안녕하세요. 오유나 닮. 안녕하세요. 잠실 내일 아시죠? 신떡 먹으러 가요. 오맥킴 너. 오윤아 누나 왜? 안녕하세요. 오윤아 누가 이분이 아니 아! 친구 누나 이분이 맥킴님께서 나랑 소개팅 하기로 했는데 맥킴 승현님 발표하는 아! 승현님 감사합니다. 승현님 더 윙크 한 번만 이렇게 윙크 한 번만 승현님 여자친구 생기셨다고 지금 벌써 네? 지금 다 소문 났습니다. 이러셔도 됩니까? 아니 왜 소개팅을 하기로 해놓고서 딴 여자를 만나요? 서운해. 소개팅하고 한다고 하고 그 다음날 두 분 사귀셔. 띠루리루 막장이네 막장. 방송이 졸았네. 소고기도 남다. 아 장난이야. 아 장난이야. 당숙. 어허 장난이고 알아가는 단계예요. 알 단. 아 네 잠실 파티원 구합니다. 알아가는 단계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연님 저는 소개팅 못하지만. 네. 저 프렌드 중에 괜찮은 친구로 소개팅 시켜드릴까요? 방송으로? 네 잠실 파티방 구합니다. 내일 4시까지 오세요.
뭐 저의 프렌드 중에 괜찮은 친구로 누구십니까? 승현이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누구십니까? 후보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소개팅 방송으로 지금 바로 시켜주세요. 저 지금 안 시켜주세요. 아! 승현님 저 진짜 삐질 거예요. 저 진짜 너무 다들 들어왔는데 저 방송하는데 아 그 친구 맥힘이, 진짜 괜찮은데 맥힘이 지금 방송을 안 하고 있네요. 맥힘이 소개 맥힘이 지금 여자생김 샤이니 버림받음 나 같은 샤이니 택함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좀 속상해서 난 다른 후보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나 가만히 있다가 나 가만히 있다가 봉변당했어. 대박이다. 다른 후보들요? 맥힘님 그럼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로 해주세요. 저희도 눈호강하고 싶어요. 힘들게 쌓은 우정 아, 진짜 괜찮은 친구 바로 수신 차단 당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알잖아, 나 맞습니다. 남자 만난 스타일. 아, 어떡하죠? 봉준이는 예쁜 여친이 있는데. 아니 봉이 또 말을 그렇게 해. 밍밍 오빠는 잠시만요. 아니야 나 맥힘님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 왜 여친 안 나? 아 이제 형님 왜 이래? 이분이 승현 전 여친이었나요? 아, 승현이가 찾다는 그분? 아니 홍진영? 아! 나 왜 차인 전 여친 됐어? 아니 승현님 잠시만요. 예? 승현님. 예. 나 왜 아니 저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어그로꾼이에요. 블랙하세요. 아니 사람들이 제가 전 여친으로 알 제가 차였다고 알고 있는데 어 아 그래요? 맥힘님 빨리 잘생긴 분이랑 돌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핫하면 좀. 오 예쁘시네. 아 소개팅 할 만한 해줄 만한 사람 있나? 아 나 최우선 시켜주고 싶은데. 최우선. 어 내 동생. 내 동생 한번 물어봐야겠다. 역시 가시다. 와 내 동생 하이. 와 좋아 좋아. 아 맥힘 동생아 미스코리아 분이랑 소개팅 할래? 아 벌써요. 사이버 소개팅. 아 맥힘 형 요새 뭐 맥힘 형이 저렇게 웃는 거 보니까 좋다. 아 우리 바렌님 10개 팬글 감사합니다. 동생아 미스코리아 분이랑 소개팅 사이버 소개팅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일단 아하. 너 의사를 물어보는 거야. 전 형만큼 물수 아니에요 형님. 아! 아니 어느 정도의 정보는 있어야죠. 미스코리아란 다섯 글자로 설명되지 않나? 색채가 다르다고 형처럼 동생아? 무조건 좋아하진 않습니다 형님. 전 딱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미스코리아란 다섯 글자로 설명이 되지 않나. 어, 충분히 많은 그 설명이 되긴 하는데요.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일단 예스 올 노만 97년 미스코리아 대답해줘. 97년 진이면 설마 나이대가 아. 예스 뭐라고요? 언제 하는 건데요 형? 지금? 아 저는 뭐 하면 하죠 형. 오케이 빅돌을 그런 거 뭐 어딨나요? 꼭 이러다는 데 있어 또 호선이 형이었으면 이거 절대 못했어요. 왜냐 윤종이 몇 살이죠? 부담스러운 근데? 사람 있는데 윤종이 몇 살이었지? 아니 거기에 네네네 어렸을 때 갔어요. 아니 그런데 퍼스에는 언제 막 되게 원주민 호주 원주민 어떤 줄 알죠? 막 키 막 이렇고 막 지나가면 막 이어왔었네 막 이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아니 친구 미코님 이끄는 대로 네 시드니로 오세요. 아니요 샤이님 저희 친척분들은 다 이민 갔고 저는 26살을 건장한 잘생긴 청년 되게 심한데 은근히 얻었습니까? 은근히 아니 아, 네, 저 햇사원님을 물어볼게요. 26살에 건장한 잘생긴 24살이면 3살 차이 나네? 저 없어요. 네?
안 돼. 맥킴님? 데려가 필요는 안 돼. 야! 어, 오, 좋아요. 건장한 청년. 잘생겼어요? 아, 액자 여기 있고, 샤이니 여기 있어. 우리 이러다 평생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나한테 시집 오라니까. 우리 필요면은 아레나야. 너 얘한테 시집 오란데. 아, 재산이 10억이래. 야, 이거 재산이 10억이라고 누가 말했어? 제이와 제이야, 어떠냐? 아, 진짜요? 저... 내가 진짜 가도 돼요? 귀여워. 샤이님, 현 상황은 아프리카 BJ 샤이니 여기 하고 있어요. 일단 빵집가나이고요. 아니 근데 다들 닉네임이 너무 잘 짓는다. 나도 닉네임을 잘 지었으면 좋겠어. 너 닉네임 뭐 할래? 아니 난 처음에 쿠키맨을 했다? 근데 그걸 아, 왜 그랬냐면 현 상황은 아프리카 BJ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착하고 오 군대 다녀오셨네. 건장한 청년에 외모도 깔끔합니다. 고맙다. 내 오늘 막 오늘 동생 온다 해서 좀 파집게 봤다. 약간 알면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스타일. 줄여서 볼메라고 하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사진 올려. 그리고 아주 착하고 건장한 청년의 외모도 깔끔해. 호감사. 어 궁금합니다. 사진. 빨리 보고 싶습니다. 말만 하시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 수도 온연매라 하지만 인서울에 오늘 한 재키 봤는데 인서울에 자주 이런 날 없다. 인서울에 거주하고 있고요. 닉네임 알려주세요. 정윤정 어, 서울입니다. 아빠님 잘하고 있어. 우리 정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 저 나왔다 서울. 슬그머니 검색 한번 때려보실래요? 검색해봐도 돼요? 죄송한데? 오 이분이시구나. 아닌데? 아니다 이분 아니다. 언니 어? 지금 어, 왜? 지금 제거 염탐하고 계시는군요. 바라만 봐도 좋다네요. 히응히응. 여기 메인곡이야? 아니 나 오늘 처음 들었어. 바람. 어 저도 그분 거 잠시 봐도 될까요? 아, 아 10월이죠. 어, 아 이분이시. 오 프라블럼입니다. 저녁 먹다 빵찌개 르기. 노 프라블럼입니다. 저희도 잠시 틀었습니다. 저 지금 소개팅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이런 말씀 죄송한데 친구는 남친이 있으신가요? 네가 우회하는데. 아니 다른 분 소개팅 해줄 수도 있으니까. 아 내가 윤종이 얼굴 좀 띄워드려야겠다. 볼 줄을 모르시는구나. 빵집 가르기 잘가. 네이버 아 내가 띄워... 저 내가 띄워드려? 오케이. 야 적극적인 모습 좋았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모습이었다. 윤종아 이런 거 띄워드리면 되나? 아니 이분들은 진짜 어떻게 남의 재산을 이렇게 다 줄줄 깨고 있대? 진짜 이런 거 띄워드리면 되나? 넌 내 재산 알아? 아 몰라 남의 전 뭐 이겼네. 아 이분 어? 잘생기셨는데? 어?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지? 모르겠어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막 홍구가 누구야? 모르겠어. 트로피? 어떤 트로피? 우승을 오지기 많이 했대. 오 트로피 이거 봐. 우와 신기하다.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아, 그럼 내 거. 아 저는 그럼 미코 언니 겁니다. 아 그러면 어 저 윤종님과 미코 언니의 소개팅을 성사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는 권한이 없어요. 저는 일단 미코 언니가 먼저 가시고 제 다음 차례라서 이게 나이 컷이 있어요. 그 제 다음에 정하고. 아니 그럼 미코 언니님도 좋은 남자를 먼저 보여주세요. 앞으로 보내고 그 다음 제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야. 아 그럼 언니 나 시집 갈 수 있을까? 선생님들 다음 차례. 윤정이네? 아니 우리 윤정이 어디 가서도 개훈남인데 우리 윤정이네? 아 근데 저희 아시죠? 저희가 선배님이 진짜 제일 예쁘신 거. 아니 미코 진짜 언니님도 부산 진이세요. 이게 기수가 12년도 미코 부산 언니님도 미코 출신이세요? 오, 야 부산 진 출신이라는데? 부산 진이라는데? 네, 미코 언니님도 미코 출신이세요. 저희 지금 어? 다 미코끼리 이렇게 네 지금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진짜 미코 언니가 해야겠다. 저희 중에 제일 예뻐요. 아 감사합니다.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12년 미스코리아 부산. 아 미코 언니 인증해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형들이 좀 찾아줘. 예쁩니다. 기다려보세요. 제가 저 이거 캡처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오 보여주신다는데? 기다려봐. 오케이 보여준대. 아 이게 사진이 와 나왔는데 예쁘신데? 오히려 실물이 나은데? 그치 실물이 훨씬 나. 차인님 혹시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그런 사진은 없나요? 언니 네이버 치면 떠요 이름이? 누구? 언니 나? 이렇게 아니 체려 언니 이렇게 신기하다. 체려 언니 떠. 대박 멋있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윤종이가 궁금한 거 물어봐주세요. 여러분 보셨죠? 저희 미코 언니 예쁩니다. 자 시집 보내주세요. 샤이님 혹시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사진요? 저 일상 여유를 즐기는 사진. 인스타그램 많잖아. 어, 제 인스타그램에 많은데. 아, 님 말고요 저분이요. 아, 아 어. 아니. 안녕 미코 언니. 추삼이 오빠 안녕. 제 일상을 즐기는 사진 기다려보세요. 아 누구 미코 언니님이요? 아, 언니도 인스타 있는데? 나 언니 인스타 어디 있는지 몰라. 어 팔로우 안 했어? 아니 팔로우 돼 있는데 88년생? 언니는 오 JYJ가 근데 연상 킬러긴 하지. 아 죄송한데 언니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키가 되게 크세요. 173 정도 되세요. 20대예요 20대. 언니 소개팅 안 하실 거예요? 저 소개팅 해요? 뭐야 이거 폭탄 넘기기도 아니고 아니 우리 JYJ를 폭탄 넘기기처럼 넘겨? 아니 직접 만나 뵙고 우리 그럼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가줄게. 아니 JYJ야 직접 만나자는데? 아니야, 원래 라이프는 실전이야. 해보자. JYJ야 어떠냐? 동생들? 동생들이 누구예요? 아니 실제 소개팅도 가능한 부분이세요? 그럼. 만으로 28세거든? 아 실제 소개팅도 가능한 부분이네. 아니 저희가 지금 얼굴을 못 보니까 방송으로 지금. 아니 이때까지 실제 소개팅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맥킴! 어! 맥킴이는 안 돼. 맥킴 오빠 지금 바람 핀 게 아니라 맥킴 오빠는 막 소개팅 하기로 해놓고서 그렇게 했어. 그치? 근데 윤종님은 서울 사시나요? 예. 전 장거리 연애는 좀 별로. 사당사입니다. JYJ. 자기명. 나라를 건너가야 장거리라 하지 진짜. 서울 사시네. 사당사인데 사당. 어디야? 맞아 맥킴 오빠 바람둥이야. 바람둥이? 한번 빠져볼래? 아. 여러분들 좋아요 즐겨찾기 업 좀 많이 눌려주세요. 여러분 1분 뒤에 다시 좋아요 즐겨찾기 업 눌리셔야 되는 부분 아시죠? 아 근데 JYJ 매력만으로 가능하지 당연히. 진짜 아니 나랑 소개팅 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여자친구 생겼다니까? 그러면 원래 썸타는 여자친구랑 사귄 거야? 아 그런 거 같아. 아니야. 근데 나를 약간 소개팅 받는다고 오신 거 같아. 아니 알아가는 단계예요.
JYJ랑 소개팅 시켜드릴게요. 제이님. 아니 지금 다 소문 났던데요? 아까도 막 그거 하고 JYJ랑 소개팅 시켜주신다는데 누구요? JYJ? 정인정이요. 남자들밖에 없잖아. 방금 그 친구 정영이요. 아니야 어쩌나 왜 누구? 아, 정윤종 JYJ 정윤종. 아, 아 거세폭격기님 117번째로 감사합니다. 거세폭격기? 이런 거 읽어도 돼? 팬클럽 감사합니다. 뭐 왠지 팔자가 세 보여요. 저요? 팔자가 저요? 저희요? 어떤 누구요? 전당포한데 뭐 잘 보나 봐. 전당포 하시면 그 아저씨 아니에요? 눈대중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말해주세요. 남자친구 언제 생겨요? 그 저희 남자친구 그럼 오늘 생길 수 있는 부분이세요? 오늘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오늘 저희 어디를 가면 뭘 방종을 하고 오늘 사당역으로 가시면 좋아요, 바로 남친 챙기십니다.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12시 넘었기 때문에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어 지금 저희가 오늘 어디로 가면 사당역에 핫플레이스예요? 나 사당 진짜 자주 가네. 볼링 치러. 어? 볼링 치러 사당 자주 간다고? 네 전당포 하시는 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이디 무새들아 조용히 너희들 때문에 나 제이디랑 힘들게 쌓은 우정 바로 깨지기 싫으니까 이 자식들아. 방숙이 들어왔다. 방숙님 들어오셨습니까? 형님이 아우 느낌으로 예의 바르게 아 아니에요 예쁘다는 채팅만 오메방에서 미코니 이걸 어떻게 깠어? 몇몇 아니 왜 이봅니까 친구들입니다. 진짜 좀 그렇다. 이럴 거면 좀 속상해. 좀 이럴 거면 염탐하는 거 나 좀 별론 거 같아. 아! 오메 오빠 되게 착한데. 한물고치 승현님 118번째로 팬클럽 감사합니다. 한물고치 저희 그래서 오늘 사당 이걸 읽어? 그럼 우리 사당 갈까? 저 한물 아닌데요. 아니 근데 저는 거기 가고 싶었어요. 헌팅 술집. 헌팅 술집? 어 가보고 싶어. 나 한 번도 안 가. 나도 안 가봤어. 근데 인터넷에서 봤는데 20대면 꼭 가봐야 되는 곳 하나가 헌팅 술집이라고 하던데. 우리는 왜 안 가봤지? 언니야말로 왜 안 가본 거야? 난 안 가볼 수 있지. 왜 안 가봤을까? 왜 안 가봤을까? 일단 물러나 볼게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세이 굿바이. 어 유니선아님 안녕하세요. 승현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안녕. 아니 윤종이는 어떻게 생각하지? JYJ야 지는 맞아요. JYJ야 미안해. 어 맥힘이요 형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무슨 약간 빠티시 있나봐.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었거든. 느낌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 제가 학고. 학고에서 그렇죠. 아 무슨 소리야 아무도 학고야. 랭킹 100위에도 못 들고. 아 시청자는 세 자리고. 아 내가 학고에서 그렇지. 내가 시청자 네 자리에다가 아 방송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뭐. 윤종아. 아 괜찮습니다. 형 한시 방향 봐봐. 형 학고야. 한 거죠. 윤종아 어. 형 방송 한시도 학고야. 아, 내가 학고인 게 문제지. 아 괜찮 아 괜찮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장난이에요 형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습니다. 리즈는 안 했어요. 아, 난 또 뭐 진지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아 진지함이 없네요. 아, 아! 이건 바로 태각각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야, 언니요,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할래, 언니요? 맞습니다. 안 가서 그렇지. 언니요야, 너 때문에 내 동생 현재 타임 맞잖아, 임마. 괜찮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아, 장난이에요. 안에 낚아요. 풍 환전해서 즐기자고요. 아, 우리 JYG한테 마음이 아프네. 아, 맞다. 플링이도 소원권 있었지? 아, 맞다. 까먹고 있었네. JYG야, 나중에 형이랑 에이렌 하나. 어, 아예 까먹고 있었네. 승현이 형 알겠습니다. 형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습니다. 난 거기서 딱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맥힘이 형 괜찮다고 할 때 아 이분은 이분은 아 크게 대성하겠구나. 1년 안에 메이저 될 수도 있어요 저분. 대성할 인재다. 아, 빚고 다녀. 형님. 칭찬이죠. 어떻게 빚고는 겁니까? 칭찬이죠, 칭찬. 형님, 제가 팔게요. 요가복 입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인정.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얼굴 두 장, 전신 한 장 보낸 다음에. 아니 우리 JYG 잘생겼는데.